보호방도 좋으시네요. 오케이 알겠습니다. 방무 오케이 알겠습니다. 방무 아니에요. 자 녹화를 시작하고요.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지금 할 컨텐츠는요 시청자 랜덤 대리큐브 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여러분들의 대리큐브 예, 받도록 할게요. 혹시 큐브 하실 생각 있으신 분들은 제가 그래도 남들 거는 좀 잘해요. 제 거는 졸라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 좀 이런 컨텐츠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. 일단은 아프리카 쪽지로 아이디 비번 알려주시고 어떤 템에 돌려야 될지도 적어주세요. 그러면 제가 매니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분 큐브 10만원어치 블랙 큐브 희망 아이템 엠블렘 윗잠 제형. 일단 에디 030을 직접 노리신 건 아니고 운 좋게 뜨셨나 보네. 얼마 컷 했어요 에디? 에픽에서 40만원 컷 했어요. 와 역시 별론데. 엠블렘부터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 제 생각에는 무기 윗잠부터 하는 게 무기 엄청 좋아요. 1초에 보공이면 차라리 엠블렘 윗잠 공 21퍼 날려버리는 것보다 그나마 정옵션 뽑기가 좀 쉬운 무기가 보보공이나 보공공. 본주님 희망을 갖고 가도록 할게요. 이거 아케인 무기 엄청 좋은 거라 추옵만 안 좋았어도 제가 하자고 안 했는데 추옵이 좋아서 마이힘 보호 방무 40에 공구덱 보호방도 좋으시네요. 오케이 알겠습니다. 방무 오케이 알겠습니다. 방무 보조님 축하드립니다. 갑니다. 아 진짜 대리큐브 존나 잘하네 진짜로. 오리탈 기원합니다 본주님. 3, 2, 1 30, 20 그냥 이대로 쓰시면 돼요 본주님. 아우 축하드립니다. 아 비교도 안돼. 훨씬 좋아 훨씬. 와 이거 엠블렘 남은 큐브로 000000방 나오면 레전드 그죠? 가보겠습니다. 본주님 이거 불큐하는 거 아닙니다. 무조건 레큐로 멸망전 하셔야 돼요. 덱데크 버저님 꼭 30퍼 불큐 40개 41개로 무기 엠블렘 마무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본주님 이거 몇백만원 이득이다 진짜. 아 보조님 엠블렘 60% 완성. 선넘네 진짜. 자 나 대리큐브 존나 잘하는 것 같아 진짜로. 나 대리큐브 대리가 와 성공률이 진짜 엄청 높아요 진짜로. 레드큐브 40만개에서 41개. 아 본주님 축하드립니다. 다음 계정 가겠습니다. 우리 본주님 하다 너무 축하합니다 진짜로. 다음 분 아 대벤저구나. 아 상크 장갑을 노리시고 있어요. 우리 본주님 여기다 상크를 띄워도 상크의 값어치가 없는데도 해드려요. 제가 항상 큐브 돌릴 때 추업이 안 좋은 템에 상크 장갑 이런 거 띄워도 별로 안 비싸다고 좀 가성비가 안 좋다고 항상 이제 좀 비추천을 드리는데. 아 대벤저시구나. 맞네요. 아 전사 걸로 생각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자 가보겠습니다. 어쩌면 레전드. 다음 본주님 이분은 사연이 있어요. 누적 70만원 정도 했는데 인트 빼고 다 뜨네요. 반지 윗잠 인트 3줄 노리고 있습니다. 오 이건가요? 벤전스링이요 본주님. 자 70만원치 무과금 중이시라고 하는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일단 27퍼 이상 노리신다고 해요. 아오 아아 130 러가 아 왜 덱만 나와. 아 이분은 루나 서버시고요. 에반이시고 페어리어트 레전드리 등어 플러스 옵션을 희망합니다. 약 25만원치 가능하고요. 옵션은 인트 27퍼 이상. 메리닛인데 600 넘게 썼대요.
그 자수팬 얼마 무과금에서 한 마리도 못 띄운 거예요? 100만 원인데 한 마리도 안 나왔어요? 와 너무하네. 제가 평균을 얘기해드릴게요. 현재 8세트인데 잠시만 기다려보세요. 아 이제 슬슬 나와줄 때 됐는데 레전드들이. 이거지! 슬슬 나온다 했죠? 본진이 나쁘지 않아요. 빨리 뜬 편? 네. 6세트 정도에 떴다 보시면 돼요. 이제 한번 레큐 한번 달려보죠. 안 뜨네. 여러분 방금 저 레큐 몇 세트? 본진님 축하드립니다! 빨리 나왔다. 캐시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남았어요. 우리 본주님이 20만원으로 될까요? 하셨는데 뭐 얼마 안 썼거든요. 엠블 에디를 먼저 띄워야 될 것 같고. 근데 마력 두 줄이 정말 안 뜨거든요 본주님. 그건 좀 감안하시고. 와! 와 섞인 거 빨리 봤다 빨리 봤다. 버즈님 마드줄 빨리 떴다. 20만원도 안 썼어요. 축하드립니다. 본주님 에디 레전 가볼게요. 버즈님 10개 거 축하드립니다. 와 마지막에 떴네. 자 마력 21번 띄워봅시다. 는 하쿠나마타님 별풍선 아 보조님. 우와 보조님. 우와 이거 씁시다. 이거를 그냥 멈추고. 네 아 네 부공 이거 너무 좋아요. 어 좋아요 좋아요. 자 다음 분. 자 이분은 똑같이 페어리 아트 큐브 하고 싶다고 하는데 일단은 미래를 보면은 본준이 하트보다는 엠블렘 에디 레전을 먼저 가는 게 레전드들이 만약에 못 가도 여기다 합시다. 제발 등업 아 존나 빡세네 진짜. 아 본준님 너무 아쉽네요. 고생하셨습니다 본준님. 버스 땅오라구님 페어리아트가 유니 윗잠재 레드큐브 3세트 럭 3줄. 와 레큐로 레전 가면 제일 베스트? 럭 21% 뜨면 나이스. 자 이분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무기 집착 중인데 도와달래요. 에디큐브 30만원 생각 중이고. 아 큐브부터 하시는구나. 복부공 잘 나오셨고 30만원으로 에디 레전드들이 21% 됐으면 좋겠다. 희망사항이 좀 크시네요. 자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장소를 좀 바꿔보자. 그렇지! 와 유니크 18개 것! 와 보조님 에디 에픽부터 레전드리 67개 컷. 야 이 정도 운빨이면 030퍼? 두 개 한 개 030퍼 뿅. 아 이렇게까지 우리 또 마무리 짓고요. 네 이렇게 컨텐츠 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좀 레전드도 좀 많이 찍은 것 같은데. 자 녹화를 종료합니다. 안녕.